안녕하세요. 저는 송준우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는요, 메르세데스 벤츠 500K입니다. 이 차는 1934년에서 1936년에 제작되었고요, 1934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. 이 차는 요 앞에 엠블럼 두 개가 있는데요, 여기 벤츠 표시 하나, 요즈주 벤츠 표시 하나, 그리고 앞에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3개가 있고요, 플라스틱입니다만, 그리고 여기 보면 엔진이 아주 디테일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 쇠로 된 선은요, 이 뒤에서 배기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. 아마 밑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,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, 그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이걸로 연결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반대편을 또 열어보면요, 아주 예쁘게 전선 같이 보이는 이런 선 8개가 있는데요. 그리고 아주 예쁘게 쇠봉 같은 게 있는데, 이건 핸들입니다. 핸들 이걸 돌리면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요. 이건 배터리, 잘 아시겠죠? 설명 안 해도 되겠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좌석을 보시면 여기 계기판 다 보이시나요? 숫자 보이세요? 그리고 문을 열면 얘는 이쪽으로 열리는데, 좀 신기하게 열죠? 요 손잡이랑 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, 뒤에는 좌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좌석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, 여기 보면 의자 발을 넣는 곳도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쪽 뒤를 보시면요, 요 뒤에 이 타이어 보이시나요? 이 타이어가 보조 타이어인데요, 앞쪽으로 가시면 여기 타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두 개. 그래서 보조 타이어 세 개가 있어서 아무리 많이 펑크가 나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, 뒤에는 범퍼 두 개가 있습니다.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, 그리고 헤드라이트 두 개, 앞쪽에도 범퍼 두 개, 한 개는 이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집어 보시면 여기서 슉 이어져서 이쪽으로 가서, 그 다음에 여기로 아까 엔진을 들어가는 거, 여기 밑에 보셔도 엔진이 다 보일 겁니다. 이 바퀴는 서스펜션이 있고 돌아가는, 360도로 돌아가는 겁니다. 뒷바퀴도 서스펜션이 있고요. 뭐 진자차처럼 생기겠지만 가짜차입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설명이 다써 있습니다. 여기랑 보이시나요?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